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까지 송정구 역사의 3일째 풀을 빚습니다.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려야겠습니다. 송정구 역사 자체 내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건 좋습니다.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다 좋은데, 개를 똥을 띄우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수투라갑니다. 나는 이 풀을 깎다가 보면은 개똥이 저 몸에 조금이라도 달아붙었다 하면은 그 두들기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. 그거 한번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놔줄라 그러면은 저 억수로 애를 먹습니다. 여러분들 제발 좀 수고를 좀 해가십시오. 당부의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송정구 역사 자체에 이런 풀을 한번 빚을 텐데, 지금 앞에 사전에 제가 조금 빚습니다. 사전에 제가 조금 빚고, 자, 계속해서 한번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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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
자, 계속해서 여러분들, 제가 풀을 비는 걸 잘 보십시오. 안전한 풀을 비도록 여러분들께 지금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
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삐봤습니다. 제가 외출기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했었습니다.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외출기 끈을 쓸 때는 요래 쓰는 게 맞습니다. 요래 쓰는 게 맞고요. 지금 요거 자체는 끈이 좀 작은데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외출기 이 프레스트링 이걸로 이 칼날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. 이렇게 잘 보이시죠?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한 군데에 두 개가 다가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을 하십시오. 자, 촬영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